근데 이번에는 고양시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내가 낳고 자란 동네. 심상정이잖아요. 선생님한테 표창장 주신. 심상정 의원이 이제 가셨죠? 이제 가셨는데. 근데 영원히 떠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 한준호 의원 아시죠? 민주당. 그분이 되셨는데, 이분의 미래 좀 어때요? 개인적으로 말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뭐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하고, 요번 뭐 양평 그 고속도로 그 특혜 사건 할 때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 사람한테 질의하고 뭐 이렇게 여러 뭐 담당관들한테 문책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 친구도 갑인생이야. 네, 74년. 거기다가 이 친구 뭐 2월 며칠이란 거 보니까 정월생이거든. 어쩌고도 할 말은 해야 되는 친구거든.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거는 해야 되는 친구고, 아마 근성이 있어서 아마 고양시 발전에 아마 크게 기여할 거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기대되는 친구, 굉장히 기대되는 의원이지. 민주당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정말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아마 관록이라는 걸 쌓아갈 거고, 향후 지금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까지 큰 운이 움직이는 형국이니까, 아마 자기가 정치를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하면서도 국권이 다져가는 케이스일 거고, 기대되는 사람이야. 아무튼 뭐 대권이라는 이런 건 보이나? 굉장히 기대되지. 아, 이분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크지. 갑 중에 갑이니까. 그리고 은근히 사람이 이렇게 선함 속에 강함이 있는 사람이거든. 외모 자체에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체가 있어. 그리고 그 외모라는 게 이게 뭐 못생겨서 비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이렇게 딱 사람이 누군가 봤을 때 신뢰감이 있거든. 그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첫 대면에서 신뢰를 사람한테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신뢰라는 이미지가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혜택인데, 거기에다 말까지 딱딱 부러진다. 그럼 좋은 거. 거기다가 갑인생이야. 정월생이고, 양력으로 뭐 프로필은 나와 있으니까 음력으로 보면 정월생인데, 아무튼 기대가 상당히 되는 친구. 정말 세월이 갈수록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에서도 한 자리를 꽤 찰 거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야. 인복이 의외로 많은 친구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정치인은 없겠지. 그런 거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 참 기대돼.